시작하겠습니다. 삼귀 Yeah.
벌써 2016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7월 1일이 됐네요. 우리 대방광굴 화엄경 강설책은 29권째 우리 손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참 많이도 지났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받아보는 책인데 29권째가 됐습니다. 서문을 읽고 29권 저만식을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에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 있으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도 또한 사람의 이름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불교가 있으며 그 반대의 불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불교이겠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체 생명을 위해서 선근을 닦고 그 선근을 다시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는 일을 하는 불교가 진실하고 하고 선량한 불교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그동안의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선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녕과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벗어나 한층 뛰어난 새로운 불교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불교란 본래의 불교입니다. 본래의 부처님의 꿈꾸던 오직 중생만을 위한 보살행을 하는 행여적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은 행로 굶고 헐벗었더라도 어린 자신만을 열심히 돌보시 중생만을 위한 불교가 본래의 불교이며 새로운 불교이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불교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불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싶고 받들어 섬기고 싶은 불교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로 인위의 지와 십바람과 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속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본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 모두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량하여 경전의 가르침처럼 일체 성령을 닦아서 만 중생에게 해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살행이라 합니다. 이제 산중의 작은 남자나 큰 여자는 아무리 작더라도 선행을 실천하고 다시 해양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보살들을 이끌냅시다. 모든 소찰과 부교장과 불교단체가 진실한 보살들을 길러내는 수행장이 됩시다. 진실한 보살들을 육성하는 교육장소가 됩시다. 보살사관 생도를 양성하는 보살사관학교가 됩시다. 지금부터라도 눈을 뜨고 그와 같은 도량이 되도록 마음 다해 노력하시오. 저는 이제 이 십향품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보살이 되고자 하는 보살불교운동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불사에 함께 동참하시어 한국의 불교를 바로 세웁시다. 아주 좋은 말이긴 한데 상당히 부담되는 말이죠. 네? 모두 지장보살이 되라고 하고 관세음보살이 되라고 하고 이제 엊그저께부터는 이제 백종 49일 전이 돼가지고 절마다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천도제를 올린다고 아주 절마다 아주 열광입니다. 늘 어린아이가 돼서 부모에게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들 부처님과 인연 맺고 불교에 입문한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아직
두세 살 된 어린아이 있습니까? 아니죠. 20-3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청년과 장년을 거쳐서 중년, 심지어 노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불교 나이만을 계산하더라도, 불교와 인연만을 계산하더라도 그와 같은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불교에 입문한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다수 벌써 장년이 넘고 중년에 이르렀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늘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철없이 구를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일반 불자님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이렇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스님들이 한 100여 명 이상씩 오셔가지고 그 환경을 역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서문은 보니까 그 스님들에게 특별히 그 부탁하는 그런 그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불자들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론 저부터요. 그러니까 염두에 새기시고 그것이 결국은 보살행하는 일이고 보살행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광명각품을 지난 시간에 공부 처음 했고 두 번째 시간인데 14페이지 저 위에 단락 문수보살의 개송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문수보살의 개송이라 그때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에 발생하사 이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되 그랬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짚었습니다만은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 처음 듣는 말이죠. 아주 소중한 말이고 무게가 있고 값진 말입니다. 일체처 문수사리보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과 책상과 방석과 이 교실과 온갖 뭐 벽과 산천초목 이 모든 것을 함께 일컬을 때 일체처입니다. 무슨 뭐 문수보살의 도량이라고 하는 오대산만 청량산인 오대산만이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일체처 우리의 몸과 저 멀리 수백 광년 멀리 있는 온갖 많은 별들의 세계까지도 전부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이 깊은 뜻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의 그 어떤 공부와 수행과 안목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넓혀가야 하고 또 깨달아가야 할 그런 그 숙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일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천지 마물 삼라만상 너 나 할 것 없이 천체가 다 문수보살이다 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중생들의 어리석은 눈 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의 눈을 뜨고 봐야 정말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라더니 과연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구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배설하는 오물이나 모두가 일체처 문수사리보살 속에 다 포함되는데 이거 이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마음에 와 닿는다면 큰 거 건집니다. 큰 거 건져요. 예. 더 이상 뭐 이보다 더 큰 법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의 화두도 이런 큰 화두는 없습니다. 어떤 화두가 이보다 더 큰 화두가 있겠습니까?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큼직하게 써가지고 벽에다가 한 연암장 써서 붙이십시오. 일체처 무수사리 보살이라. 그러면 글씨 또 문수사리 보살이요, 종이도 문수사리 보살이요, 벽도 문수사리 보살이요, 갖다 붙이는 사람도 문수사리 보살이요, 보는 사람도 문수사리 보살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문수사리 보살이요. 아는 사람도 문수사리 보살이요, 모르는 사람도 역시 문수사리 보살이야. 아, 세상에 화엄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준 높은 경전이고 가장 훌륭한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쯤에 눈을 떴다면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이러한 경지에 눈을 만약에 제대로 떴다면 자 이제 그런 문수사리 보살이 이게 한 분이 아니니까 온 우주가 문수사리 보살이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온 우주가 합창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합창해. 우리도 다 동참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동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합창을 해서 개송을 설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각의 인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중생무지하여, 처음 중생부터 이제 말하네요. 중생들은 지혜가 없어서 애자소 상도 열쇠야 그랬어요. 애착의 가시가, 애착의 가시가 아주 상한 바, 아주 상처 주는 바가 된다. 애착의 가시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바가 된다. 그랬어요. 상자나 상처 상자나 독이란 독자나 같은 뜻입니다. 상처 주는 바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상처 주는 것은 불과 100분의 1, 2가 될까 말까 합니다. 거기가 내 마음에서 상처받아요. 내 마음에서 내가 상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든 상처에서 내가 상처받습니다.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고의적으로 상처 주려고 했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상처 준 사람 없어요. 거기가 내가 어디에 집착했거나 내가 잘못 생각했거나 내가 어떤 시기 질투를 했거나 내가 오해를 했거나 전부 그래서 스스로 상처받습니다. 그게 애자예요. 애자. 애자. 사랑의 가시, 애착의 가시. 예. 그래요. 참 우리는 모두 애착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란 말이야 그래. 나와 나의 것, 나와 나의 것, 나라고 하는 것과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한다, 내가 능하다라고 하는 것. 또 나이도 그 속에 다 포함돼요. 나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는데, 또 내가 가진 명예, 지위, 재산, 경력, 이런 것들도 전부 나의 소유야. 거기에 애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손상을 입으면 내 어떤 체면이나 명예나 지위나 뭐 이런 데 조금 침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으면 그만 거기에서 가시에 독이 생겨가지고 그 독이 나를 상처 줘. 아주 크게 상처 줘요. 참 이 한 구절만 해도 정말 일체처 무수사리 보살의 법문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체처 문수사리니까 우리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위피구 보리하시니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혜가 없는 중생 그리고 알량한 난이 나의 것이니 나의 명예니 나의 나이니 나의 재산이니 나의 경력이니 나의 지식이니 하는 그 모든 것들